자지야?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자지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 내가 한번 해줄게. 어? 언니가 자지요? 응? 어? 자지요. 에이씨. 여잔 줄 알고 껄떡거렸어요 지금? 언니가 내가 이거 소개해주고 나는 자지라고 했지. 여잔 줄 알았구나. 여기는 난 남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너만 여잔 줄 알았구나. 괜히 여잔네. 응? 아니야 오빠 내일은 또 여자를 변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 나이 같아서 한번 자 우리 오승근이가 부른 것보다 신나고 경쾌하게 우리 홍진영 버전으로 한번 가자. 하, 신발도 이쁘지? 이쁘지? 오빠 여기만 쳐다보지마 지금. 아니 이게 자꾸 내려가서 그래. 아니 남자들 아니 남자들처럼 여기 꼬추가 달렸으면은 이 턱걸이도 안 내려가는데 여자는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스타킹이 내려가네. 또 여자로 박차서 또. 금방 변. 카멜레온. 오빠 삐져서 갈까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잠깐. 가자 출발. 자. 자. 예. 아주 진짜 처음에는 에이 이랬다가 나중에 다 따라한다 다 따라해. 따라 다음 이름이야. 처음에는 무슨 가시네가 저렇게 하냐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도 다 따라해. 그 다음에는 뭘 한 줄 알아? 야, 내 자식 어때서 노래 좀 불러줘라 이래. 그때 그걸 갖다 그거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엄마는 뭐라고 불러 이거를? 그 이걸 뭐라 그래? 오빠는 뭐라 그래? 네 거를. 꽃이요. 조개죠? 알았어. 자 이제 끝났냐? 그래요.
너무 시끄럽게 울면 이제 저기서 또 자다 튀어나온다. 이제 그지 튀어나온다. 그러면 조용한 노래 하나. 예, 마무리 노래 해도 되지? 그래요. 마무리 노래하는데. 예, 예? 아까 미래 팔고 시작했잖아, 인간아. 그래, 엿 없어, 오빠. 그래. 예. 이거 저기 막 만원어치 남았는데 만원씩 받아. 오빠 만원만. 예, 만원만 이거. 아까 이 형 나 말 다 풀었는데 이거 말. 아니요, 저 오빠가 빌려줬어. 내일 갚아준다 그래. 만원만 썰어 오빠. 내가 좋은 노래 불렀지. 좋은 노래. 내기를 내가 미친년이야, 그치? 괜히 얘기 갖고 파이크를 갔다가 아이씨. 이제 빨리 집구서 가라고 비온다 비와. 그래요. 그러면은 바람이란 노래 마지막으로 하고, 어, 혹시 오늘 가시고, 어, 일요일까지 못 오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시기 전에 아까 우리 단장님이 얘기한 음반 하나씩 가져가세요. 저하고 우리 네, 방댕이하고 같이 만든 건데, 저는 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 초원이라든가 바램, 미운 사랑, 이런 거를 불러놨으니까 듣기가 아주 좋을 거 같아서 이번에는 바램이란 노래를 하면서, 예, 여러분께 한번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거 합니다. 너무 늦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혼자 노래 부른 거, 혼자 부른 거. 내가 부른 거. 아니죠, 우리 아까 같이 한 거 한 장씩. 자, 음악 주세요. 초원도 불러드려. 오빠 그럼 만원 줄 거지? 오늘 환장합니다. 자, 초원까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았어. 손이 아프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내일 해결해야 하는데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하실차도 한마디 지친 지랄하고 여기 10만 들어간 구멍에다가 가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같이 우리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 오빠 살짝 오빠 이거 여기다 꺼가지고 여기. 아니 거기는 100만 원짜리 들어가는데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여러분 내가 돈 들어가는 구멍이 다 틀리거든. 만원짜리는 배구방으로 올라가고, 예, 5만원짜리는 보란 듯이 딴 놈도 보고 배우라고 놓아놓고, 예, 10만원짜리는 좌방, 우방, 100만원짜리는 아랫자리 털지가. 살아서는 갖지 못하니, 그런 일은 많았네. 이절처럼 디스크로 넣어놨습니다. 한 번씩 사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빠 고마워. 땡큐. 자, 이 종류도 많아. 자지가 왕자지, 작은 자지, 번데기 자지, 고추 자지, 긴 자지, 짧은 자지. 혹시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의천을 주셔도 되고 금왕수를 쳐도 되고 혹시라도 여기서 못 본 공연 예, 멀리 가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좀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